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사근사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거예요. 발컬러 시작하는 3탄 컴퓨터 견적 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름 7년 8년 노하우를 가진 컴퓨터 가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견적 짜는 거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 견적 짜는 거 하실 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양쪽 다 그냥 귀로 듣는 라디오 혹은 눈으로 보는 라디오 생각하고 한번 슬쩍 봐주시면은 꽤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두서없이 나갈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짜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신 실제로 대화하듯이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우선 견적을 짤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액수를 먼저 듣습니다. 신선조님, 제가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장 가성비 좋은 컴퓨터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 5월 견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5월 견적표를 보고 아 이거 160만원짜리 견적 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사실 사용 용도부터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신선조님도 가격부터 먼저 적어놓고 왜 저희 보고는 사용 용도부터 먼저 정하라고 하나요? 근데 자세히 봐주세요. 제 견적에는 갈라쳐서 뭐 사용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게임 FHD에서 원활하다, 그러니까 모니터 해상도라든지, 아니 밑에 내려가보면은 실제로 이 게임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지, 무슨 옵션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적어뒀어요. 이거를 안 보시면 안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사용 용도를 먼저 정하고 액수에 맞춰서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생각하고 사라고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둔 거라니까요. 그냥 돈만 보고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뭐 내가 캐드캠을 하든지 아니면 뭐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든지 포토샵을 쓴다든지 이런 작업용 사용 용도도 여러 가지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그 하는 게임 뭐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 적어보세요. 적어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용도를 확정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도가 확장이 되면은 사용할 모니터를 정해야 됩니다. 아니 모니터 뭐가 중요한가요? 아 모니터 그러면 사이즈 큰 거 사면은 컴퓨터 더 좋은 거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27인치 아니고 32인치 사면 컴퓨터 더 좋은 거 사야 되나요? 27인치, 32인치, 뭐 45인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24인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모니터 해상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해상도하고 주사율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초에 60프레임 찍어주는 거, 1초에 144프레임 찍어주는 거,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1초에 화면에 60번 바뀌는지 아니면 1초에 화면이 144번 바뀌는 건지 차이입니다. 이게 주사율이거든요. 주사율 뭐 75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144짜리도 있고 높게는 240짜리도 있습니다. 많이 찍어주면 많이 찍을수록보다 컴퓨터가 일을 더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60개를 찍어주는 것보다 144개를 찍어주는 놈은 2배 이상의 부하를 받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림 그리라 그래요. 한 개 그리는 거랑 두 개 그리는 거랑 당연히 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두 개 그리는 게 2배 힘들겠지. 그럼 60개 그리는 것보다 144개 그리는 게 2배 넘게 힘들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거 모니터에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저는 해상도라고 보거든요. 이 해상도도 정말 중요한 게 FHD가 이 빨간색 영역이고 QHD가 녹색 영역이고 UHD가 이 파란색 영역입니다. 8K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사이즈가 커지는 건 아까 상관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FHD는 이제 배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영역을 표기해 줍니다. 근데 QHD가 되면 이렇게 넓은 영역, 나무도 표현하고 여기 그 물탱크도 표현하고 뒤에 있는 뭐 기둥이라든지 좀 더 넓은 면적, 여러 가지 다른 화면을 표시하게 되겠죠.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많이 표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하량이 늘어나겠죠. 아니 이거 그냥 사이즈 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둘 다 똑같은 인치수라고 봅시다. 둘 다 같은 27인치예요.
근데 27인치 FHD는 화면 크기는 똑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뭐 사람도 크고, 시야도 아주 좁죠? 얼마 표현이 안 돼요. 같은 장면인데. 근데 QHD의 경우, 보세요. 똑같은 사이트인데, 좀 더 멀리 보이잖아요, 멀리. 많은 게 표현이 되잖아요. 옆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땅이라든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 숨어 있으면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은 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가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시성조님이 그래도 좀 믿음이 가서 견적을 내려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사용 용도가 뭐 어떻게 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배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배그 국민 옵션이냐? 그러면 국민 옵션 144는 100만원 정도면은 그 표현하는데 어렵지는 않다고. 아 안그래도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도 100만원 생각하고 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100만원짜리 견적 일단 막 찍다가 제가 이걸 지금 물어봤어요. 혹시 모니터는 한개 쓰시죠? 그러니까 한개 쓰신대요. 혹시 모니터 종류 아세요? 그 해상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144까지는 지원하는데 뭐 200프레임 이런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모니터 모델명을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찍어서 제가 체크하고 봤어요. 체크해서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니터예요? 4K 모니터입니다. 4K UHD 모니터라는 거예요. 다행히 주사율은 60밖에 안 되는데 4K 같은 경우에는 FHD의 화면의 4배입니다. 4배. 4배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그래요. 이 4배의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 부하가 얼마겠어요? 4배가 걸리겠죠. 맞죠? 그럼 100만원짜리 컴퓨터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지금 4K 모니터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게임을 한다면 이 4K 모니터 사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트리플 A급이라고 하는 아주 고사양 게임들 있죠. 오버워치 이런 거 말고요. 계속 트리플 A급이긴 한데 고사양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디비전이라든지 앤섬은 좀 떨어지죠. 앤섬도 넣어줄게요. 아니면 뭐 GTA5라든지 혹은 뭐 배틀필드5 뭐 이런 것들 이런 스팀 고사양 게임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타로워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임들은 사양이 엄청 높습니다. 배그보다도 높은 경우도 많아요. 배그도 4K에서 2080Ti 넣었을 때 제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2080Ti가 뭔지 알죠? 150만원, 160만원 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걸로 본체를 짠다면은 본체 견적이 300만원 정도 나와요. 아니 400만원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견적을 짜는 컴퓨터에서도 4K는 안 돌아간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모니터 먼저 사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내 예산하고 얼마인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 들까 4K 아니면 뭐 QHD 144 사시면 QHD 144나 4K 60이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이것도 300만원 이상 견적을 써야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가 확정되면 사용할 모니터를 정하되 이 모니터를 너무 과하게 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는 어지간하면 뭐 QHD 100을 사든지 아니면 FHD 144를 사세요. 게이밍 용도로 쓸 거면요. 다만 작업에서는 모니터 해상도가 추가되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캐드캠을 하거나 일러스트레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렌더링을 하거나 인코딩을 하거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실 때는 4K 모니터 사도 크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빼고 게임을 진짜 즐기고 싶다 이런 때는 4K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물론 내 견적이 무한대라서 저는 2080Ti 두 개 쓸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패스. 그런 분들은 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게요. 사용용도와 모니터의 해상도에 맞는 사양의 PC를 확인하라.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용용도도 확인하고 일단 모니터 해상도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에 맞는 사양의 PC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배틀그라운드 사양 치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예. 아니면은 QHD 내가 QHD 모니터 사고 싶으면 QHD 모니터 배틀그라운드 사양 치면 나와요. 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프로 사양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 검색해보기도 하고요. 동영상 참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돌려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권장 사양이나 최소 사양이 다 나와요. 그러면 돈 좀 아끼게 최소 사양으로 살까요? 안 됩니다. 권장 사양 살까요? 안 됩니다. 아니 권장 사양인데 왜 안 돼요? 권장 사양보다 조금 좋은 걸로 사세요. 여러분 게임할 때 순수하게 게임 하시나요? 저는 안 그래요. 보통 배그를 한다 그러면 배그 로딩 시간 알트탭에서 뭐 유튜브 본다든지 아니면 디스코드 킨다든지
작업을 하더라도 포토샵 하나만 켜놓는 게 아니라 포토샵하고 뭐 구글에서 이제 사진 좀 따려고 구글도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리미어 프로로도 띄워놓고 제가 영상 녹화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딱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분 샀다. 그러면 딴 작업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원활하게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약간은 여유있게, 너무 또 여유있게 비싸게 사는 얘기하는 거, 약간은 여유있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제 CPU하고 메모리하고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 정도 아니면 그래픽카드 사양 같은 거는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양별 좋은 부품을 골라서 견적을 내보면 되는 거예요. 사양별 좋은 부품? 사양별 좋은 부품이라 여러분이 좋은 부품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제가 표로 많이 올려줬습니다. 이런 거 참조해도 되고요. 뭐 5월 견적, 뭐 7월 견적 여기서 골랐는 부품 중에서 골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품질 비교표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픽카드 품질 비교표, 뭐 엠보드 품질 비교표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 견적을 다 내고 좀 더 좋은 부품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고르시는 거예요. 이런 표를 보고 이미 뭐 CPU랑 램 용량이나 그래픽카드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 표를 보고 제가 추천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제가 이제 100만원대 FHD 144 100을 기준으로 견적 한번 짜볼게요. 저는 이제 9400에 메인보드 B360 B360죠. 박격포 저는 선호하는 편이죠. 메모리 16기가 정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짜봅니다. 대충 넣을게요. 대충 어차피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견적을 짜면은 이제 액수도 나올 거고 그 액수에 내가 살 수 있나 없나 그렇게 판단이 되시겠죠. 케이스 뭐 넣을까? 케이스 이거 넣고 파워는 한 600W 이런 식으로 제가 견적을 짰습니다. 견적 짰을 때 쭉 내려보면 가격이 나오죠? 오, 가격이 왜 이리 싸지? 그래픽카드 다 넣은 것 같은데? 여튼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 견적이 끝이 아닌 거 알죠? 여기에 뭐 윈도우 정품도 사야 되고 조립비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윈도우 설치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샵다나 기준으로 저는 견적을 내는데 꼭 샵다나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복 쇼핑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주 들어가는 뭐 샵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눌러서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최종 금액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 차이가 크다. 쉽게 말해서 내가 EX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싶으면 사양을 더 높여서 하면 되는 거겠지만 EX보다 돈이 없다고 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모니터 스펙을 하향시켜야 되는 거예요. FHD 밑으로 뭐 그냥 HD를 사겠다 이거는 추천 안 해요. 그건 너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여러분 눈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QHD일 때는 FHD로 낮추고요. 뭐 4K일 때는 QHD로 낮추고요. 뭐 144였으면 100으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낮췄으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모니터 지원을 못하더라도 난 그래도 일부 게임은 지원해주니까 이사사 그대로 유지할래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튼 어찌됐든 게임 옵션을 타입을 사거나 아니면은 모니터 스펙을 하향시킨다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견적액이 넘어갔다면 아니면은 예산을 더 모으세요. 저는 옛날에 PC방 알바를 정말 길게 하거나 아니면 노가다 알바를 길게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뭐였냐면은 합비 벌 때도 있었지만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뭐 며칠 주말 알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월급쟁이시면은 직장인이시면 월급쟁이라니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 아니었어요. 예. 다음 달 월급까지 돈을 좀 더 세이브 해놓고 좀 더 좋은 제품 사는 거 추천드려요. 혹은 중고 제품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이 중고 제품 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은 언급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한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새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중고 샀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그 사기 당했는 박스 아직 구석에 있어요. 사기도 당해보고 아니면은 샀는데 얼마 안 돼 고장나서 손해도 보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중고 사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 여튼 예산과 차이가 크다면은 스펙을 하향시키되 게임 옵션을 타입해서 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모니터 해상도를 조금 낮추시거나 혹은 예산을 좀 더 모아서 다음번에 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 다 골랐잖아요. 이거 호환수 체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나오나 아주 편하게도 호환수 체크를 눌러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호환 문제부터 이렇게 1인수로 쭉 떠요. 물론 호환 문제가 없는데도 가끔 체크가 돼서 호환 문제 있다고 글씨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확인하시고 뭐 저한테 카페에 가서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많은 유튜버들이 견적을 내주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보셔도 괜찮고 뭐 쿨앤조이라든지 뭐 케이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건 갤러리 들어가서 내 견적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호환 문제는 없나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이거는 다나와는 가격 비교 사이트고 실제로 가장 싼 사이트를 여러분이 눌러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저기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최저가를 부품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어디가 제일 싸게 파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예, 눌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최저가로 파는 데 있죠. 이런 사이트 막 들어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은 싸게 파는데 딴 부품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택배별 잘 고민하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가장 저렴하다 생각하는 데서 조합해서 구매까지 완료하시면 견적과 구매가 끝나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달려봤죠? 16분짜리였습니다. 여기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리플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충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좋은 부품 고르는 방법 모르겠으면은 제 유튜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좋은 메인보드 확인하는 방법, 뭐 좋은 그래픽 보는 방법, CPU 가성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리플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 생방송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견적 물어보면은 제가 견적 어떻게 내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뭐 견적에 또 물어보고 사용 용도도 물어보고 모니터 해상도도 물어보죠. 이 세 가지 다 물어보고 그리고 이 부품 이게 좋으니까 막 설명하면서 대충 눌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는 건데 그거 여러 번 보셔도 감이 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견적은 이런 식으로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빠트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아쉽긴 했지만 저는 견적을 이렇게 짠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되는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거나 원하는 영상이 있으면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발클로 시작하는 3부 컴퓨터 견적 짜는 법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바이바이.